어디 만나고. 이게 뭐 왜 그러지 이게? 저희는 아베나키를 씁니다. 아베나키 원버너 코펠 세트. 버너 가방이 너무 좋아요. 또 다른 하나 무슨 무슨 버너니 해가지고 버너 있는데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거예요. 이 버너가 어떤 버너인지. 그쵸? 근데 요거는 아베나키 원버너입니다. 한번 케이스를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참 고급스럽죠? 조금 칩한 것 같아요. 그쵸? 이렇게 생겼습니다. 딱 1년 전이죠. 근데 거의 1년 동안 안 쓰다가 최근에 몇 번 썼는데 가스가 샌다고? 네. 이거 불을 켜면은 가스 새거 놓으면 막 그냥 난리가 나듯이. 한번 줘봐 가스. 이거 가스 들어서 가스 새건데. 네, 새거예요. 뺄 때도 칙 하면서 손에 다 가스 세고 금방 끼웠을 때도. 자, 여기 다 올려서. 이거 다 눕혔잖아. 네, 눕혔어. 냄새가 엄청 심하고 겁나고. 이게 다 올리면 어디 만나고. 이게 뭐 왜 그러지 이게? 끄세요. 그냥 끄세요. 그러다가 오! 하지마. 다 올리면 좀 왜 이러는 거예요? 끄세요 얼른. 어디론가 새는 것 같아. 예, 끄세요. 그리고 빨대 해주세요. 끄세요. 겁나. 다 잠갔는데도 또 나오고. 그냥 예. 잠갔는데 잠갔는데도 잔 가스가 있어서. 아이고, 무섭고 손에도 다 묻고. 요거는 전용 받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아요. 구멍 맞춰서 해서 호수를 밑으로 집어넣고 요거 넣으면 아주 좋습니다. 이것도 맞을 겁니다. 근데 불을 했었기 때문에 두렵네요. 아무튼 이것도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이게 실은 이 버너가 너무 불안정해서 좀 받칠 만한 게 없나. 집에서 좀 뭔가 오래 끓이고 좀 무게 있는 거를 해보려고 하니까 이 플라스틱 테이블 있잖아요. 그거는 이처럼 이 알루미늄처럼 딱딱하고 평평하지가 않잖아요. 좀 굴곡지기도 하고 울퉁불퉁하죠. 거기 놓으니까 이게 영 불안해요. 그래서 이걸 받칠 만한 게 없나 찾다 보니까 그때서 아베나키라는 걸 제가 알게 됐죠. 그래서 아베나키에다가 이번 알래스카 여행 가는데 협찬 좀 해주십사 이메일을 보냈고 만에 하나 협찬 안 해주시더라도 나는 꼭 이것만큼 꼭 사고 싶다. 이 받침만 사서 이걸 받쳐서 쓰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아베나케 그 홍보과장님인가 하신 분이 이메일이 와가지고 이 받침도 주고 이 버너도 주고 거기다가 두 개만 주면 섭섭하니까 요 코펠까지도. 코펠이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색깔도 너무 예쁘고. 이거 봐보세요. 코펠 가방도 앙증맞죠. 호수 어느 게 고급스럽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 뭐야 뭐라 그랬지? 이거 불 크기 조절. 요거 하고 요것도 다르고 호수도 다르고 되게 부드러워요. 근데 요거는 좀 딱딱하고. 그리고 얘가 휘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스타터. 점화 플러그. 아, 점화 스타터. 요거는 여기 있고. 네. 이런 게 좀 다르고요. 어쨌든 그래서 주시면서 잘 쓰라고 하셔서 이렇게 저희는 아주 요긴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 아주 앙증맞죠. 이거는 냄비 좀 될려나? 냄비. 이거는 프라이팬. 이거는 뚜껑.